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생체 전자파에 반응한다.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아니래도 전자파의 유전자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 감마파라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파괴돼요. 그래서 왜? 전자파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파동, 그렇죠. 알파파 같은 파동을 유전자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뚜껑이 열렸다. 그때 흐르는 무슨 파? 감마파가 되면 그게 방사선 같은 역할을 해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껑 열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심장이 뭐예요? 심장도,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것도 이 생체 전자파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알파파가 잘 흐르고 있으면 심장도 아주 정상적으로 뛰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해? 심장이 그냥 막 이래요. 그러다가 심장 마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에는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인 것은, 그렇죠. 예, 컴퓨터도 전자제품이에요. 우리도 전자제품이에요. 다른 건 뭘까요? 얘들은 영적인 에너지에 반응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대놓고, 야, 컴퓨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해봐야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 진, 선, 미라는 이런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에 반응하도록 유전자는 그렇게 설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가진 가진 물체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진돗개 한 마리 키우잖아요. 개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참 제가 그 사랑이를 통해서 이 뉴스타트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항상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개털 뭐 이래가지고 안 키운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하고 뭐 하고 뭐 이제 또 다른 데서 초청하면 가서 또 강의해주고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를 못 키웠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청도 하지도 않고 그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강의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를 있다가 이제 개를 키워볼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세 마리를 가지고 왔어. 가져왔는데 이 두 마리는 아주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 제일 비리비리한 놈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끼리 막 장난친다고 그 서열 정리한다고 막 하잖아요.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힘을 겨루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맨날 바닥에 깔려.
그리고 얘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맨날 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보다가 아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얘만 놔두고 갖고 갔어. 저는 옛날에 내가 개를 키운다면 제일 잘생긴 놈, 똑똑한 놈, 힘센 놈, 아, 진짜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아, 야, 개가 정말 멋있다. 제일 비리비리하고 뭐 털 빠지고 뭐 맨날 긁고 세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 이거 잘 안 났는데 그래도 뉴스타트 시키면 낫겠지. 아 그래가지고 얘 한 마리가 남았는데 예, 남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얘도 가지고 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고객 지원실 실장 이승현 실장님이 아, 걔는 그냥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러 왔다가 못 가져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야 여기서는 개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겠어. 그래서 이제 달랬어요. 아무래도 보내야 되겠어. 이제 그래서 그 애를 가지고 가려던 사람한테 가져가라. 그랬더니 싫대요. 왜 처음에 가지러 왔다가 어떻게 막 기분 나빠서 안 갖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개를 누가 키워야 돼요? 제가 키워야 돼요. 그럼 뭐 직원들한테 개밥 줘라 뭐 하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 떠다 주고 밥도 만들어 그래서 현미밥 해가지고 신경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꼭 운동시키고, 예, 현미밥 먹이고, 건강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해주니까요, 여러분. 피부병이 싹 나가고, 그게 평생 간대요. 그 아토피성 피부병인데. 그래서 깨끗이 타나 털도 다 새로 나고 예. 네. 그 지금은 여기 이제 가까이에 친구 강아지가 있는데 예. 네. 걔하고도 이제 뭐 만나면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한테 맨날 깔리더니 요새는 걔가 도망할까 그리고 강아지 때는 옛날에 그 얘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다른 센 강아지들이 계속 물어뜯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겁이야, 겁나. 이랬는데 여기서 막 사랑을 주니까 이제 늠름해졌어. 예, 늠름해지고 느긋해지고. 그래서 얘는요. 완전히 뉴 스타트 개가 됐어. 예. 네. 그래서 얘는 화를 안 내요. 예. 네. 그리고 절대 뭐, 그리고 이 뉴 스타트 오신 참가자들 다 알아. 다 알고, 절대 짖지도 않고, 누구나 좋아서 쓰다듬어 주려면, 예. 네. 그래서 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걔가 완전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이 참 유전자를 점점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거기다가 뉴스타트 건강식을 주고 운동시키고 이러니까 점점 전혀 그 조그만 강아지일 때보다 완전히 다른 개가 돼버렸어. 예. 요즘 보면 이 허벅지 뭐 여기 근육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막 절 끌고 가요 막 어떤 데. 그래서 참 뉴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이를 좋아해 주세요. 절대로 그 저 그 가게 가서 뭐 개 간식 이런 거 사다 주지 마세요. 예. 네. 그거는 금지입니다. 그거 뭐 저 방부제 뭐 색깔 이런 게 들은 게 많아 가지고 철저히 건강식 시키고 있어요. 고구마도 잘 먹고 예. 네. 네. 감도 잘 먹고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개도 결국은 생명체니까 사랑이라는 에너지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유전자는 그런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뜻 진실이라는 뜻, 거짓이라는 뜻. 이게 각각 다르게 반응해.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뇌파가. 뇌파가 달라져. 뇌파라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그 파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랑을 주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달라진다. 이것은 그 사랑이 전기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냥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진짜로 생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힘,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그래서 그 여러분의 뇌파를 개 뇌파. 그러니까 제가 탁 나가면 항상 제가 이제 음식을 주니까 제가 나가면 금방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벌써 침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침이 나온다면 침 생산 유전자를 켜준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밥맛 없다 그러잖아요. 침이 안 나와. 소화액도 안 나오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뉴스타트의 새로운 과학적 원칙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보다 뭐예요? 더 세.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물리적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까? 중력. 그렇죠? 중력은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 자, 그럼 원자력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에너지인데, 그것은 핵 강력이라는 강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양력, 약한 힘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이 중요한 뉴 스타트의 그 원칙, 이거를 한번 조금 공부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원자 핵, 이렇게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그렇죠? 그래서 백 몇십 가지 원자가 있죠. 지금 주기율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다 잊어버렸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웠는데, 여러분 시험은 잘 쳤죠?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그래서 이 전자가 여러 개가 막 돌아가니까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 전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원자 핵 주위를 도는데도 전자가 어떻게? 그럼 막 돌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본래? 튕겨 나가야지. 근데 이 전자가 안 튕겨 나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튕겨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기고 있어. 이 힘이 전기예요, 사실은. 자, 전자를 땡기고 있어. 그 다음에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 핵 속에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두 종류 입자, 핑크 색깔로 표시해 놓은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죠. 이 양성자는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어떻게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전자가 그렇게 빨리 돌아도 튕겨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전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원자 핵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놀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놀래는 사람이 없어. 왜 놀래야 되냐?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적이냐? 자, 양전기를 띈 게 양성자다. 그러면 이 양전기를 띤 두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밀어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밀어내는 힘은 극도로 강해져요. 양성자가 쫙 와서 거의 붙을랑 말. 이거는 이 밀어내는 힘은 이거는 굉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원자 핵이라는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어.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놀래야 돼. 왜 붙어 있을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 저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어떻게? 서로 붙어 있도록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안 그러면 저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 힘이 없으면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몸도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턱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원자, 이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도록 그 외부에서 어떻게 이러는 힘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 예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예, 예. 이 여인은 없는 거야, 본래는. 그런데 이 양성자를 다 와서 폭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는 힘이 있어. 뭐 해라? 존재해라. 없어지지 말아라. 이대로 이끄라. 그게 뭐예요? 이끄라. 없어지면 안 돼. 있어줘.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이지. 그래서 이런 힘의 존재를 인식하면 그 힘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의 인격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그 힘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으로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시겠죠? 그 사실, 저나 여러분 다 없어야 돼. 근데 왜 있어? 누군가가 내가 있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네가 있어야 되겠어. 있어, 있어줘. 아시겠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원자 핵이 폭발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 양성자들을 꽉 모으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느냐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과학적 결론은 뭐게? 존재한다예요. 그럼 이건 대단한 힘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는 출처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출처를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 출처는 온 우주를 다 우주답게 유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다 이 말이. 예.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이나 석가 선생님이나 이런 그런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그것은 빈 공간이 아니고 그것은 뭐다? 그것은 공. 아, 이 공은 응? 공은 이 공 속에 뭐가 있다? 예. 네. 그래서 공즉 시색.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즉 이 공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없는 거야. 이 물체도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공,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없는 거야. 이 공만, 이 공 속에 있는 그 사랑만이 실체야. 그게 공즉시색이라는 말입니다. 색즉시공은 뭐냐? 색, 우리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들을 색이라 그래. 권력, 명예, 돈, 크, 다 색이야. 응. 그래서, 성욕, 욕심, 이렇게 다 색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색들은 무엇이다? 실제로는 공, 뻥이다. 다 허무한 거,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숨지고 눈 감아버리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들이 폭발하지 않도록 감싸고 있는 힘을 핵강력이라고 그래요. 핵강력.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창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이거를 폭발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다 폭발하지 않도록 모아놓는 힘은 사랑이라는 힘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영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이 폭발력을 지배하는 거요.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하고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자, 여러분, 자, 물리적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가 가장 우리들에게 친근한 에너지야. 그 다음에 친근한 에너지는 중력이에요. 그럼 영적 에너지가 중력도 지배할까요?
중력을 지배하면,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하면, 사람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이 내 몸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내 몸에 중력이 작용해야 내가 체중이 있고, 이렇게. 이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공중에 붕 떠요. 그러면, 돌을 닦는 사람들을 도사라 그래. 도사들이, 여러분, 인도 가면요. 저도 인도를 가봤는데, 인도 가면, 공중에 붕 떠 있는 도사들이 있어. 아마 지금도 우리 한국도요, 계룡산에 가면 도 닦는다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도를 상당히 튼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에 떠요. 그런 현상을 공중부상현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레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중부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중력이 없어지면 물 위로 어떻게 걸어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사실, 무당들 중에서도 도통한 무당이 있어. 가짜도 많고. 진짜로 도통한 무당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두,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종이를 착 갖다 대면 종이가 착 잘라져. 그렇게 날카롭게 간 작두 칼날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발이 안 배. 왜? 중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로 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왜? 자기는 못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자 그러면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봐라 그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믿었으니까. 아,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몇 발짝 걸었어. 오호호 안 빠져.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큰 게 못 와. 그래서 그러다 빠졌어요. 왜? 그 순간에 두려워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한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 영적 에너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암세포고, 이게 여러 몸의 각 부분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몰려드냐, 이 말이에요. 저 이동을 시키는 에너지는 뭐냐, 이거지. 그냥 온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이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그것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뭐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잖아, 전파 신호를.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거를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보고, 아이고, 이상하네. 어떻게 이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지 마음대로 갈 줄 아네. 손자가 신호를 보내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몰라.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파 신호로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하, 참 신기하네. T세포가 암세포를 희한하게 찾아가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엇이 암세포인지, 그 암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T세포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에너지와 동시에 뭐가 필요해? 지식이. 암세포를 암세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에게 생기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 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곳으로, 모여야 될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세포에 접근했다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를 팍 켜가지고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인식하지 못해.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산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이게 안 될 때는 언제 안 돼요? 화내고 있을 때, 미워하고 있을 때,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버리고, 이런 놀라운 치유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알파파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요게 혈관입니다. 혈관이고, 이 혈관 속에 이 빨간색 세포들이 적혈구. 얘네들은 산소를 운반합니다. 얘네들은 면역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백혈구들이 있어요. 그 여기 백혈구들은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혈관에 나 있는 틈새를 사용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혈관 밖으로. 왜 빠져나왔느냐? 요것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새까만 포도알 같은 거. 요거를 균입니다. 균. 균 중에 무슨 균이라고 부르냐면, 포도처럼, 공처럼, 포도 같은 공처럼,
생긴 균이라고 그래서 포도상 포도 같다 이 말이야. 포도상 그 다음에 구구균이 됩니다. 공처럼 생겼다. 공구자 포도상 구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포도상구균이 돼버려. 포도상구균이 아니고 포도상구균 이렇게 돼. 그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어. 우리는 무슨 균이 들어왔는지 균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걸 알아서 저게 포도상구균이 침투했구나.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죽여버려야 병이 안 걸리지.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도 이 백혈구들이 그냥 일로 통과하다가 이 포도상구균이 이 병균이 침투에 들어온 곳에 이르면 이리로 틈새로 빠져나가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근데 뭐는 안 빠져나가요? 적혈구는 안 빠져나가. 왜? 적혈구들은 병균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산소만 운반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피 속에 여기에 있던 혈관 속에 있던 여기 이제 T 세포입니다. 이 T 세포가 일로 먼저 빠져 나갔다 이 말. 이게 T 세포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B 세포라고 합니다. A B C D 할 때 B 세포. 그래서 B 세포.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 말로 호중구라고 그래, 호중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식세포, 거식세포. 이게 다 백혈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T세포가 백혈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B세포 보고, 명령을 내요. 너희들이 항체를 생산해라. 그래서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요 Y자 같은 게 저거 요게 이제 항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런 항체가 생산돼. 근데 T 세포가 똑똑해야 돼. T 세포가 어리버리하면 백신은 맞았는데 항체는 생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 완료하고도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균에 탁탁 올라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갑이 채워졌어.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이 호중구가 와서 어떻게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우리 몸속에 불법적으로 침투한 병균까지도 잡아먹어서 우리 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 유전자의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돼?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를 받으라는 거죠? 그 사랑 생기를 받기만 해라. 네가 사랑을 생기를 받아들이면 내가 증오심도 잠재워 주겠고 분노도 가라앉혀 주겠고 그리고 얘들 유전자들도 잘 작동시켜서 병 안 걸리게 다 해주겠다. 네가 만약 병에 걸렸더라도 또 내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 나만 믿어달라. 왜? 나는 너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 폭발 해버렸으면 뭐. 그래도 김정은이도 폭발 안 시켜. 네. 김정은이나 바이든이나 뭐 누구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인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깨닫는 때가 언제나 오래나 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꾸준히 우리가 눈 감기 전에 그 직전에라도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눈 감기를 바란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그거를 구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특히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아 정말 이 생기를 받아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뉴스타트를 잘해서 암이 나면 이거는 이상구 박사가 암을 없애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한 것도 아니잖아. 병원에서 해준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암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차별하지 않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교인들은 조심하세요. 교회 댕겨야 하나님 사랑하지. 안 댕기는데 무슨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저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이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뭐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다면 이거는 위대한 사랑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다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현상이야, 이게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본 거고, 이제, 이거 참 재밌어요. 본래 그 호중구 백혈구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데 이런 게 없어요. 없다가 여기 이제 병균이거든요. 수갑이 채워진 병균이 근처에 있으면 얘가 갑자기 이런 팔을 쫙 뻗어내요. 쫙 뻗어내서 수갑 채워진 병균을 쫙 잡아가지고 어떻게 끌어당겨. 당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당겨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면 입을 벌려. 함정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병균이라 합시다. 마이크가. 당겨가지고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균이 들어와도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나도 모르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낫는 때는 언제냐? 유전자가 작동 안 할 때야. 기가 막혔을 때, 미워할 때, 분노했을 때. 그거요. 결국은. 간단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나 누구나, 자기를 어떻게, 믿고, 믿게 만들기 위하여, 이제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에 탁 뜨면 사람도 와, 이 사람은 뭐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네.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초능력. 그 초능력이라는 것은 다 영적 에너지예요. 초능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작용을 안 해요. 공중에 뭉 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로 병이 들면 주로 누가 의사 노릇을 해요? 주술사들이에요. 그 무속 뭐 아프리카 무당이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병이 들었는데 누구한테 가도 의사 없어, 약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주술사들은 약초 전문가들이야. 그래서 뭐 해서 사슴 똥도 좋고 뭐 온갖 이제 그런 효과 있다는 말을 해서 그걸 먹이는데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그거를 믿으면 낫는다고. 왜?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둘이 뭉술하게 하려면 그 주민들이, 그 무식한 주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믿어야 돼.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능력을 보여줘야 돼. 아시겠죠? 독일의 방송국에서 아프리카 주술사를 보겠습니다. 네.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네, 해가 집니다. 동네 사람들 모였습니다. 둥그렇게 불을 펴놓고 공중에 떠요.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up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 이런 초능력이 발생한데 초능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그럼 그놈이 나의 원수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수를 안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거는 초능력이 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주어지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쁜 그 원수의 그 나쁜 짓 아주 여러분 모욕하고 손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줘서 유전자가 팍 꺼졌는데 그것을 깨울 수 다시 키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초능력이 필요해. 그게 초인간적인 힘은 우리가 초인간적인 힘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그것은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잠깐 넣어주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그런 초능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 능력이 필요할 때, 아, 내가 지금 죽이고 싶습니다.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사로잡혀서,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죽는 거지.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힘은 생기다.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있고 뇌 속으로는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의 뇌파가 결정이 돼. 알파파냐? 네, 베타파냐. 그래서 이 뇌파는 신경을 타고 생체 전자파가 돼.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물리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뭐라 불러? 생기라고 부르고, 우리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이래서 우리를 죽이려는 무슨 에너지? 사망 에너지. 그 사망 에너지를 우리가 사기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사기가 들어오면, 절망, 분노, 질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베타파, 감마파가 돼버리고 이 진선미, 그 사랑 에너지가 들어오면 죽어가는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살린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 에너지는. 그래서 이 사망 에너지는 사기에는 뭐예요? 거짓, 그렇죠? 거짓, 악, 더러움. 그 다음에 분노, 증오,
뭐 이런 아주 우리들이 아주 친근하게 살아가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이제 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기 그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다 고정해서 항상 알파파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다 이제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치유를 위한 궁극적인 선택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 그래서 이쪽 에너지, 영적 에너지, 이 사망 에너지를 주는 그 영이 있다. 그래요. 영. 그래서 이 영은 선한 거룩한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다? 악한 영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무슨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또는 거룩한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영이나 신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신. 자, 그래서 이 성령 정말 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알파파가 돼. 그런데 이 성령은 좀 성경적 기독교적 냄새가 물씬 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한국적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은 신과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예. 신 중에 어떤 신? 정신. 정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정신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인간의 의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예요? 정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절해서 의식이 없으면 정신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의식이 있어도 정신 없다 캐요 안 캐요? 그럼요. 의식이 있어도 정신없는 놈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한테 써요? 지랄 같은 놈.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는 놈.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음에 만나니까 뭐예요? 변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이 들었네. 그러면, 인간을 정신없는 놈으로 만드는 신이 있어. 지랄 같은 놈으로 만드는 신은 정신에 반대되는 신이요. 그거를 우리는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잡신, 귀신, 그래. 예. 네. 그래서 악령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뭐라? 잡신. 성령은 순수한 우리말로 뭐예요? 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온다.
그건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정신은 나가요. 그래서 성경 보면 성령을 방해한다. 성령을 거부한다.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저 자식 정신이 나갔나봐. 정신을 어떻게 빼앗겼어.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정신이 흔들리고 있어. 정신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정신줄을 놔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면 잘 꼭꼭 씹어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꼭꼭 씹어라. 적어도 50번은 씹어라. 이렇게 꼭꼭 잘 씹어 먹으면, 그래서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그 다음에 막 때려 처먹는 걸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정신이 시킨 대로 좀 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 할 때 이 정자를 보면요, 이게 정미소 할 때 정자예요. 밀이나 쌀이나 이거를 어떻게 정미 해가지고 그거를 또 찧어가지고 밀가루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이 어떻게 돼? 아주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돼. 그래서 그 정신이란 말은 부드럽고 고운 신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정성스럽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상하다는 뜻이야.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포도상구균이 들어와도 다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세밀하고 자상한 신이 다 돌보고 있다 이거지. 박수 박수. 그래서 여러분 정신 없이 처먹으면 뭐라 그래? 걸신 들었다 그래. 그 잡신 종류에는 걸신도 있고 돈신도 있고 뭐 온갖 잡신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의 저변에는 항상 우리 속에 신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지배하려면 유전자를 지배해야 돼. 유전자를 지배하려면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야 돼.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려면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치유는 영적 에너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아난다. 박수. 자. 네. 여러분들 지금 호랑이한테 물린 거예요, 지금. 호랑이한테 잡힌 거야. 안암골 호랑이. 고대? 고대가 뭐 여러분을 잡아가겠어. 여러분의 그 안암골 호랑이는 암이라는 호랑이야.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못 차리면 죽어요. 이거 어떡해.
그러면 이 잡신이 들어와서 사망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웃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점점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No! 나는 생기를 뭐예요? 나는 성령을, 나는 정신을 차리겠다! 네. 네. 나는 성령을 선택한다. 정신을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정신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 와!